전달. 제가 잡을게. 널 드시고 여기로 오시죠. 이불 엄청 갑니다. 고구마 군 거 갖고 오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주시려고 잡으신 거예요? 네. 네. 제가 고구마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세요? 드시고 드시고. 가고단 어르신. 여기 계신 분은 우리 저기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무모하지 마요. 요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가고단 어르신 이쪽으로 7만 천장을 기부한 이 예산이 그동안에는 주요 인사들이나 해외 외국 대사들에 대한 명절 선물용으로 쓰이던 예산인데요.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매년 설에 이렇게 7만 장씩 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저희들이 좀 화면을 잠깐 봤습니다. 근데 이 얼굴에 묻은 이 검댕이 가지고 또 뭐 이렇게 그걸 뭐 일부러 묻힌 거냐, 뭐 아니면 뭐 일부러 안 지운 거냐부터 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치인들이 설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수한 정치적인 어떤 빅 이벤트가 있으면 꼭 그 전에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이 사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너무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또 안 가면 또 어디 갈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연탄 배달하다 보면 묻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묻은 거냐 아니면은 묻었는데 안 지운 거냐 또 이런 논란까지 있는데 이게 과연 생산적인 논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는 들어봐야겠죠. 아니 근데 뭐 설마 일부러 묻혔겠습니까? 그리고 그 야당에서 자꾸 지역적인 걸 갖고 많이 공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스타벅스 발언 관련해가지고도 예, 그 저기 야당에서 뭐 서영교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뭐 김한길 의원까지 아주 그냥 돌림 노래를 부르듯이 공격을 하시던데 그 굉장히 지연말단적인 거잖아요. 그 커피 전문점이 어쨌든 상생 협약을 맺어서 300원씩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꼬투리를 잡아서 지역적인 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탄 배달 같은 경우도요. 그 여기 백사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 노원구 중계동입니다. 예. 예전에 그 집원이 산 104번지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백사마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구청장 민주당 소속이고 국회의원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지역에 아직까지 연탄을 떼고 연탄을 기부 받아야 되는 그런 동네들이 남아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민주당이 돌아봐야 돼요. 자꾸 흠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지역에 뭐 도시가스가 잘 보급되도록 노력을 했는지, 혹은 재개발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공헌을 했는지 이런 예. 것들을 먼저 돌아봐야 될 문제고 자꾸 얼굴에 뭐가 묻었냐 안 묻었냐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 네. 상당히 지연말단적이라고. 근데 왜 이게 설 앞두고만 가세요? 평소에도 좀 자주 가시죠? 아니, 겨울에 가야죠. 그러면 여름에 갑니까 연탄을 가지고? 그렇게 반박을 하시나? 예. 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앞두고 이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역별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래도 다니는 곳마다 조금씩 올랐다고 해요. 이거는 한동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박상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동훈 효과의 실체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두 달 전에도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여기자리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총선 운동이냐 아니면 대선 운동이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지율의 변화가 한동훈 효과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것이 소위 국민의힘 후보에게 당과 후보의 지지율로 잘 옮겨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그럴 수 있고 네. 하지만 이것이 안착되는 데는 저는 시간이 걸릴 거다. 특히 뭐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은 이 한동훈 효과의 핵심이 본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돼도 이미지만 논란이 됩니다. 껌댕이가 묻었네 안 묻었네 별다방 얘기가 어떠네 저떠네 이게 다 이미지와 관련된 거거든요. 네. 뭐 본질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본질 두 가지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꺼낸 화두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위 말하면 백에 대한 사과, 국민의 눈높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자마자 바로 그냥 꼬리 내렸잖아요. 그다음에 운동권 심판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운동권 심판론이 과연 얼마나 먹히고 있느냐. 오늘 엠퍼블릭 YTN 여론조사 보면은 검찰 심판론이 47%, 운동권 심판론이 39%예요. 딱 네. 지지층 결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 프레임으로 내세운 운동권 심판론은 이미 20년 동안
지금 보수당이 계속 선거 때마다 사골처럼 우려먹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한동훈 효과라고 하는 게 이미지 정치를 넘어서는 뭔가의 새로운 게 없다면 이 지금의 인기, 소위 말하면 여론몰이 이런 것들이 과연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 아직 총선 두 달 남았는데. 네. 좀 그런 점이 좀, 좀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높은 지지율은 이제 이미지 정치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격하는 포인트가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라든지 뭔가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타벅스, 검댕이 이런 이미지 쪽에만 관련해서 계속 비판의 날을 세우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한동훈 효과, 이미지 효과를 더 높여주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 박창환 교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한동훈 이미지 효과를 높여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민주당 아닌가요? 그 이제 뭐 맞싸움을 갖다가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싸움을 안 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정책에 있어가지고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면 공약을 내세운 거 보면. 예를 들어 목련 피면은 김포가 편입된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할 게 없잖아요. 목련 앞으로 보름 뒤면 핍니다. 그런데 김포 편이 보름 안에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수원의 지하철을 다 지화하겠다 그래요. 예. 그거 앞으로 4년 뒤에도 될까 말까 한 일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 그래도 그다음에 나머지 공약들은 다 민주당하고 비슷한 내부 공약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각을 세우려고 해도 각을 세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검댕이하고 스타벅스를 그러니까 좀 문제 삼는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굳이 싸움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은데. 반박 얘기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책이라든지 뭔가 이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할 만한 게 없으니까 이제 검댕이라든지 이제 스타벅스 같은 걸로 비판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좀 이상하긴 말이긴 한데 그만큼 빈속이라는 거예요? 속이 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꺼내놓은 말이 비대위원장 수락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행정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실천이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결과로 보여지지만 민주당은 야당이라 행정권력이 없어서 예산권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어음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우리 현찰이도 어음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회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 수원에 가서 지하화시키겠다? 첫 번째, 법이 얼마 전 통과됐잖아. 지하화특별법이 통과됐고. 그다음에 민자유치에서 하겠다니까. 뭐 꼬리 잡을 게 있나요? 이제 민주당도 지하화 얘기는 했어요. 그래,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물을 탔죠. 이제 원래 우리가 먼저 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회장이 이거 먼저 뺏어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은 그나마 민생과 어떤 국민의 삶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저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걸로 봐요. 왜냐하면 저 한동훈 위원장이 과거에도 무슨 펠로폰네소스 전쟁 상가 그 책도 들고 다녔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모비딕을 가장 잘 읽었다고 해서 그걸 학생에게 선물도 해줬는데 목련이라는 거 얼마나 이 살벌한 정치판에서 좋은 표현입니까? 꽃피는 봄이 오면 뭔가 국민 삶이 나아지는 총선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그게 말하자면 은유화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 저분은 지연말단적인 것 같고 공격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하는 프레이밍 전쟁이 계속 말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위원장이 꺼내놓은 586 정권 심판 그 청산권에 검사 독재 심판원으로 맞불렀다가 사실 그 남는 장사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점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꺼내는 프레이밍 전쟁에 자꾸 민주당이 말려든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그 목련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라고 하는 거 또 이제 화면 뒤에도 있습니다.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난다는 저 목련꽃은 올해 목련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목련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목련꽃이죠. 아, 저 봄도 올해 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름 뒤에 목련꽃이 피는데 김포가 이 서울 메가시티가 됩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꽃의 연령과 정치학적인 꽃의 그 피는 개화 시기는 다르잖아요. 4월 총선이 4월 이제, 10일이지만 그건 이제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의 목련꽃이다. 그렇죠. 저는 한동훈의 전 인문학적 소양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비유일 뿐이다. 이제 우리 박재 교수님 이제 이해되셨죠? 우리 김 앵커가 잘 물어보셨어요. 올해 목련꽃이 내년 목련꽃인지 내후년 목련꽃인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정책 얘기하시면서 실천력? 왜 실천을 안 합니까? 정말 주요 정책들을 대통령 어디 가고 지금 정책 내놓고 국민의힘 내놓는데요. 이미 그 오래된 정책들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서민 금융 확대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들 아까 철도 지어와 우리 당에서 법안 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입니다. 안 하고 있어요. 본인들 약속 공약한 거 그냥 실천하면 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예요.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총선 되니까 우리 표 주면을 하겠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책 사기하는 거죠.
제가 한동훈 위원장 왜 자꾸 스타벅스나 이런 얘기를 논란이 되느냐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사직에 가가지고 자기 부산 시민들 표 얻겠다고 사직 야구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언론사에서 코로나 시기에 사직구장은 열지 않았다. 기사를 실으니까 사직구장이라고 하지 않았다. 사직에서 봤다고 했지. 그럼 사직 가서 TV로 본 겁니까? 뭘로 본 겁니까? 그 언론사를 고발을 했어요, 당이.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식이니까 이미지 정치한다.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목련꽃? 이거 정말 사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김포가 서울 편입하려면 주민투표부터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행안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올 4월 총선 전에 주민투표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유적 표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집권당 대표가 그러면 안 되죠. 할 수 없는 겁니다. 최수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아니 제가 최 의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구리 가거나 어디 가거나 하면 다 서울로 편입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경기 북도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 대변인을 떠나서 제가 좀 화가 나려는 게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저도 한 입으로 두 말 안 합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우리 국민들, 수도권 주민들, 민생, 삶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충돌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발 한마디로 좀 해보십시오. 이거는 표심을 노린 거예요. 이미 김포는 그 지역 주민들이 차라리 교통 문제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우리 당에서 공약한 것처럼 5호선 연장, 예타 면제하겠다는 안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안이 공약인 거지. 되지도 않는 정부에서도 투표 못한다는 걸 가지고 지금도 가서 지역마다 서울 주변에 있는 큰 도시를 다 편입되면은 경기 북도는 뭐가 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 편입시키면 서울만 됩니다. 서울만. 그게 정말 맞습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러면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데 그게 맞는 정책입니까? 대통령이 만든 지방 시대위원회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아무리 정쟁적 소진을 만들고 표를 얻는 게 중요하다더라도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집권당 대표라면은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짧게만 좀 반론을 말씀드리면은 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김포의 5호선 연장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여야 관계없이 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철도 지하와도 그 한동훈 위원장 1월 31일에 가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2월 1일에 다른 지역 바로 가셨잖아요. 그 이렇게 사실은 야당이 일종의 합의형 의제로 만드는 방식으로 뭐 속된 말로 물을 탄다고 하죠. 그렇게 전환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아젠다들이 파괴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하남에 가든 뭐 구리에 가든 김포에 가든 어디를 가든 지금 뭔가 장래에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언행들을 하고 있어요. 뭐 서울로 편입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남이나 구리나 김포나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서울로 편입되는 걸 원해도 민주당은 거기에 반대할 건가요? 지금 서울의 행정 경계는요. 1962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때 그 대부분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 6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교통이 발달했고 통신이 발달했고 국민의 생활 패턴도 바뀌었어요. 거기에 맞는 행정구역 제조 해야죠. 민주당은 과연 여기에 반대하시는 건지 제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해드릴까요? 그럼 김포부터 서울 한번 편입을 국민의힘이 추진해 보십시오. 해서 그 공약을 지켜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메가시티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 국민들 속이는 거니까 말씀 많이 한다고 이 공약 저 공약 한다고 국민들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정말로 국가 균형 발전이란 이건 보수 진보 정권 떠나서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추진했던 정책이에요. 국가 균형 발전, 알겠습니다. 지방 발전 네. 이걸 깡그리 무시하면서 하는 건 안 됩니다. 잠깐만요. 네. 진짜로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국가 균형 발전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국가 균형 발전 얘기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안 한 게 있습니까? 민주당도 어찌 보면은 국민의 삶이 우선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제도화 정책화 시킨 거는 여당 때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반박하겠습니다. 네. 자, 이 얘기가 잘못하면요 메가시티 이제 뭐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또 지방 균형 발전 얘기로 확 던져버리면 이거 오늘 못 끝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과연 그냥 이미지만을 위한 메시지인가 아니면 정말 국민 삶을 파고드는 정책적인 메시지인가를 놓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갑론을박을 좀 들었습니다. 네. 재밌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저희 MBN 매경 여론조사인데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이 양자 대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앞서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 나왔어요. 언론사 가운데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물론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를 둘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나름의 어떤 지금 민심의 흐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뭐 우리 국민들은 항상 뉴페이스를 원합니다. 그리고 뭔가 경쟁을 붙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대선 후보
그동안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뉴페이스의 등장은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은 그 어려운 속에서 그게 뭐 야당에선 쇼라고 얘기하지만 네. 어쨌든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국민들은 뭐 잘하든 못하든 몸부림치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부풀려지는 그리고 소위 이재명 대표하고도 동률을 이루는 그런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이 여론 지지율이나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그 당시의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어땠냐 보면은 뭐 분당이 있었죠. 일단 이낙연 대표와의 갈등 또 개파 갈등이라고 불러지는 예. 언론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리더십이나 이런 게 좀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은 시기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그 지지율이 예. 소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그런 배경이라고 보고 이게 네. 계속 이어지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뭐 대선까지는 3년 넘게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예. 과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 그만두고 네. 그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40%가 넘었었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거는 현재 국민들의 기대나 생각을 나타낼 뿐이다라고 봅니다. 혹시 예, 뭐. 아, 저는 뭐 그 구자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여론조사의 그 3박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평가할 때는 인지도, 호감도, 적합도를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 알아야 우리가 좋아하고 좋아하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는 이제 인지도와 호감도의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일종의 추세를 형성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볼 때 늘 그러잖아요. 그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그 추세를 볼 뿐이다 하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상승세를 탄 건 분명해요. 그런데 네. 여기서 과제가 하나 있죠.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지지도 매우 높은데 이 네. 지지도가 국민의힘으로 연동되는 네. 그래서 실제 총선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렇게 말하자면 커플링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디커플링으로 나타나는 요 점을 최소한 2월 말까지는 이걸 연동화시켜줘야 된다. 동조화를 네. 시켜줘야 한다. 네. 그 과제가 높은 적합도 수치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게 국민의힘 그 지지율로 연동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건 한동훈의 개인기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네. 2월 말까지 이 점에 조금 좀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추세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호감도 인지도가 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박창환 교수님은 참신한 정치 신인의 우리 국민은 열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최 의원께서 보실 때는 왜 이 호감도 인지도가 올라간다고 보세요? 박 교수님 얘기한 게 딱 첫 번째가 그죠. 신상품 효과. 우리가 이른바 신상 효과라고 하는데 새로운 상품 그거 맞습니다. 그거 예. 맞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우리 정치에서 보기 힘든 유형입니다.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말하자면 아주 보기 드문 정치 유형으로 나타나서 굉장한 이제 그 신드롬을 끌었듯 한동훈은 X세대 아닙니까? 근데 거침없는 언행도 있지만 말하자면 한동훈식의 화법이 정말 그 논리적이고 깔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이제 말하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좀 다르게 뭔가 정제되고 그다음에 본인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소탈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두루두루 갖는 그런 큰형 리더십이라면은 한동훈은 새로운 시대의 유형에 맞는 그런 리더십 보이는 게 오히려 그런 지점이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책 차별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의 차별화도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의 개인기가 국민의힘으로 연동돼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네. 그게 잘 연동이 안 돼서 제가 아쉬운 거죠.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라고 했던 그 어떤 부정적 이미지 완전 벗어났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벗어났다고 네. 보시는 거예요. 지금 최세형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 왼쪽에 계신 두 분께서 웃으셨어요. 그 웃음의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하민수 대표님. 아, 저는 저기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미지를 비교할 때 네. 저도 모르게 피식 나왔는데 그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내용에. 네네. 왜냐하면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MBN 조사에서는 높게 나오기도 하고 네. 다른 조사는 이재명 대표가 앞선 조사들도 많이 있고 하는 예. 상황인데 분명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 지지율이 상승 추세인 거는 뭐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최근에 볼 때는 대통령께서 뭐 본인은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 입을 통해서 사퇴를 요구해 왔는데 거절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거부했다. 그 사퇴를 요구하신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인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요구했다는 걸로 등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른바 보수층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보다 더 호감도가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런 게 지금 여론조사에 나와요. 실제로 어느 조사를 보니까 정말 압도적으로 보수층에서 대통령 지지율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많이 뭉쳐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근데 다만 많은 조사에서 이제 중도층 표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표집된 거를 많이 보는데 중도층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지지받는 성향도 있지만 여전히 특히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 뭐 젊은 중도층 이런 분들한테는
많이 그 호감도가 낮다. 뭐 본인이 극복할 대목이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현재야 지금 저런 상태를 보이지만 네. 앞으로는 지금 저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천 논란에 있었던 김경률 비대위원을 지키지 못했어요. 불출마로. 네. 그러면서 운동권 청산론이라는 게 확 꺾였습니다. 왜? 김경률 비대위원이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을 잡겠다고 보냈는데 꺾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봅니다. 아, 좀 전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버텨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시 대통령 거의 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아바타처럼 수족처럼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키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맥락이에요? 그 두 분이 얘기한 게 좀 나와 있어요. 보면은 얘기를 했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한 거 좀 들어보면 본인이 만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내가 이거 접고 비대위원으로서 다른 역할을 하면서 당신하고 돕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행간을 보면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모양새가 많이 구겨진 거죠. 본인이 사실 뭐 원희룡 장관은 본인 공천은 아닌 거고 마포울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준 거는 본인의 공천 1호였습니다. 1호마저도 지금 거의 무산된 거거든요. 이 얘기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본인도 출마를 안 하는데 지금부터 공천 작업에서 뭐 한편에서는 더 공천권을 쓸 거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초반 기세는 좀 밀린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산이나 아니면 뭐 친윤계 의원들의 압력에 의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켜주지 못했다 이런 맥락이에요?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외압이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는 거고 외압이요? 예. 본인들끼리 좀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도 회의 때 당내외에서 본인의 사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비대위원 사퇴죠. 근데 비대위원은 그냥 있으면서 출마를 안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외압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밝히기 전까지는 알기가 좀 어려워서 먼저 이쪽에 먼저 얘기를 아니, 좀. 출마는 원래 각 개개인의 고독한 결단이죠. 우리가 기초의원 나오기 위해서 점퍼 입는 것도 굉장히 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역으로 불출마도 고도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그걸 역시 김병률 비대위원 본인이 사실 용단을 내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외부의 압력이라는 얘기는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예. 네.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운동권 심판론이 꺾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호 의원이 생방송 도중에 욕설을 해가지고 큰 무리를 빚었는데 사실 우상호 의원이 그 2000년도에 새천년 NHK 사건 때도 임수경 전 의원이 거기 갔을 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서 임수경 전 의원이 그 글을 올리는 계기가 된 분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바로 어제 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운동권 심판론이 꺾였다.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평가가 좋고 그 정당의 대표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총선에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경기 선행지수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사실은 총선에서도요. 개개의 후보들을 다 잘 아는 상태로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도 계속 정당 지지율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정당에 대한 이미지는 정당의 대표를 통해서 형성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민주당을 볼 때도 우리 유권자들께서 뭘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민주당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거든요.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게 총선에서 투표 성향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 힐링 현상이 나타날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